제작비 절감을 위해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는 자동차 제조사끼리는 차량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엔진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엔진이 여러 차량에 사용된 예시를 들면 에스턴 마틴 DBX와 AMG GT, 도요타 스프라와 BMW G4, 레인지로버와 BMW S7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내 새로 출시된 르노 그랑콜레우스도 지리싱유의 L과 현재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차종끼린 같은 스펙의 엔진 오일을 사용해도 가능할까요? 해당 브랜드 차종에 맞는 엔진 오일만을 사용해야 할까요? 내 대답은 yes or no야.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일일이 다 맞추기 어렵잖아. 그래서 그냥 갖고 온 대로 그대로 막 쓰거든. 그러니까 거의 동일해. 이쪽 엔진 오일의 규격을 썼다면 여기도 거의 맞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자동차 회사마다 이 규격이 다르게 써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API처럼 통일되어 있는 규격을 쓰면 엔진도 그렇게 테스트해서 나오면 그렇게 쓰면 되는데 유럽은 사실은 자존심이 세서 자기 자동차에 맞게끔 테스트를 돌려요. 그 회사마다의 규격 차이는 그 회사의 엔진을 가지고 돌리잖아. 그래서 그거를 돌리기 때문에 거기서 통과됐기 때문에 자기 규격을 만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ACA는 거의 동일하게 통과가 될 거고 본인 회사의 렉에 올려갖고 뭐 다이나모 테스터기에 올려서 테스트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통과하면 자기네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어떤 데는 이 회사의 규격을 통과가 됐다면 서류만 작성해서 통과해주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럼 동일하다는 얘기잖아. 이런 방식으로도 갑니다. 에스턴 마틴의 DBX랑 AMG GT는 M177 4리터 V8 트윈터보 엔진을 쓴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같은 엔진을 오일을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에스턴 마틴의 DBX, SUV죠. 네, 그거랑 메르세데스 벤츠의 그 유명한 AMG, 그 스포츠카 쪽으로 나오는 GT. 여기 쓰는 엔진이 똑같아요. 동일하죠. 동일한 엔진인데 엄밀히 보면 동일한 목적으로 만든 차량이 아니야. 하나는 SUV고 하나는 스포츠용, 레이싱용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환경 구조가 다르죠. 메르세데스 벤츠 AMG 걸 한번 보면 이건 스포츠 레이싱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킷 주행하는 거랑 그래서 고온에서 그냥 밟는 거예요. 얘네들 쫙 밟아서 고속 주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엔진이고 후처리 장치가 없다면 A3 B4 규격인 29.5 그 다음에 후처리 장치가 있으면 ACEA의 그 C3급 MB29.51, 52 뭐 이런 거를 주로 얘네들 써요. DBX는 SUV 오프로드에서 뛰고 출력이 강해. 그래서 토크도 강하고 그래서 이런 고출력으로 만들어 놓은 엔진을 개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밖에서 외부에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저온 특성이 좀 좋긴 줘야 돼. 왜냐면 거기서도 시동 걸 수도 있잖아. 당연히 그런 식으로 또 튜닝을 해서 이런 좀 개조를 해서 그런 고출력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완전 달라져요. 얘네들도 그 엔진을 가져다가 그 규격 그대로 그 MB의 29.5152의 그 규격을 그대로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건 맞아. 맞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기네들 엔진에 렉에 올려서 테스트 조건을 통과하게끔 만드는 것도 있고 필드 테스트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얘기는 뭐냐? 조건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동일한 엔진이지만 쓰는 용도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뭐 조건, 부하나 환경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구에 맞게끔 엔진 오일들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고 말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엔진을 가지고서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벤츠로부터 엔진을 뭐 사왔든 뭐 했든 어쨌든 가져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분명히 그 사올 때 당시의 엔진 오일 규격은 네. MB29.51, 52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튜닝을 뭐 하겠죠. 네. 엔진 튜닝을 해서 사실 엔진 오일을 이제 지그들 걸 만들려고 하면은 무조건 MB29.51, 52보단 또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제일 처음에는 ACA, C3를 만족하면서 MB의 29.152를 만족을 하면서 자기네 것까지 이제 돼야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최상위 포식자가 되는 거네요. 그대로 갖고 와서 그거보다 못하게는 안 할 거 아니야. 본인들도 엔진을 갖다 사다 쓸 건데 그 엔진을 갖다 썼다는 얘기는 거기에 그 엔진이 적합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이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또 튜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바뀌는 환경이 생기겠지. 그럼 그거에 맞춰서 또 본인들이 더 테스트를 하겠죠. 그러면은 엔진 오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엔진의 세팅 값을 일단 먼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는 기본이지, 기본. 어떤 회사의 기술일지도 모르잖아요. 원래 정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엔진 오일을 만들거나 이럴 때 엔진을 개발할 때 아니면 트랜스미션을 개발할 때 본인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걸 만들면서 윤활유 회사, 부품 회사랑 같이 해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어떤 압력이 들어가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 디자인해서 만드는 게 사실은 기계를 만들 땐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제 엔진은 많이 개발이 돼 왔고 많이 연구가 돼 왔어. 그 회사의 엔진은 어느 정도 환경에서 어느 정도 압력이 걸리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개발했던 엔진은 어떤 엔진 오일을 썼는지 알고 있죠. 그럼 이게 이제 기본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야. 엔진도 다운그레이드는 안 시키잖아. 거기서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된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그 다음 엔진 오일도 추가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게 된 네. 이제 같은 엔진이면 같은 엔진 오일 규격을 사용해도 될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 아닌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AMG랑 그 다음에 DBX 그런 USB 같은 이런 예를 들어 동일한 엔진 쓰지만 환경이 달라지면서 목적이 달라지면서 개발 튜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동일한 엔진 오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는 NO. 그리고 만약에 동일한 엔진을 가지고 가서 거의 비슷한 용도로 쓴다면 또 YES. 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디에 그 포드랑 그 피아트 얘기했죠? 지금 없어진 규격이에요. ACEA A1, B1 이라는 규격이 있었습니다. 완전 퓨얼 이코노미 규격이거든요. 이거 엔진을 만드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었어, 전 세계에. 피아트에서 엔진을 만들었어요. 웃긴 거는 뭐냐면 이 소형 엔진을 사다가 써서 자기네 차에 쓴 회사가 있어. 이게 포드입니다, 포드. 그래서 결국은 두 개의 그 규격들이 달랐거든요. 근데 똑같은 엔진이야. 네. 자기네들 규격을 쓰지만 거기에 기본적으로 ACEA, A1, B1이 들어가잖아요. 포드도 A1, B1이 들어갔어, 그 엔진에서는. 근데 전 세계에 그렇게 다는 데가 딱 하나씩밖에 없었어. 포드 하나, 피아트 하나, A1, B1이. 지금 없어졌죠. 왜냐하면 이제는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그렇게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회사의 규격 이름 다르지만 동일하게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이걸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데 쌍둥이를 한 집에서 키우느냐, 친척집에 보내느냐. 그렇죠. 네. 환경이 달라지지. 그 엔진 오일이나 윤활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빠이빠이.